출산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이 소개된 탤런트 이하현이 화제인데요. 특히 두 딸을 입양한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현은 1972년생으로 올해 47살인데요. 학력이 매우 화려한데요. 서나예고 1학년 재학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샌마테이오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세종대학원 무대연출과를 졸업했습니다. 참고로 이하현의 언니는 피아니스트 이시연씨입니다. 키는 167cm에 48kg으로 이상적인 몸매의 소유자인데요. 이하현은 94년 세계로 싱싱싱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KBS 드라마 딸부잣집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탔고요.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이하현 첫 번째 남편. 이하현은 총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직장인과 97년에 결혼했는데요.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별거에 들어갔고 2000년에 이혼합니다. 이하현 두 번째 남편 홍기훈. 이하현의 두 번째 남편은 개그맨 홍기훈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남편은 연예기획사 대표 이인광이었는데요. 3년을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5년 만에 다시 이혼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여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하현은 개그맨 홍기훈과 교제했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 넘버원 개그맨이었는데요. 둘은 드라마 눈으로 말해요에서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 하지만 홍기훈이 차 안에서 이하현을 심각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기훈은 후배 개그맨을 폭행하기도 해서 충격을 주었었죠. 이하현 세 번째 남편 스티븐 리.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하현은 현재의 세 번째 남편 스티븐 리와 결혼합니다. 아주 알콩달콩한 모습이 보기가 좋은데요.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까지 하고 정말 다정한 남편 같아요. 스티븐 리는 재미도 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하현 씨 멋진 남편과 귀여운 두 딸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배우 이하현 소개. 이하현은 어릴 때부터 배우들이 예쁜 옷을 입고 멋있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하현 본인이 연예인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때 수업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이하현을 구경하러 왔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관심도 많이 받았고 섭외도 많이 들어와 그 계기로 연예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하현은 1994년 SBS 세계로 싱싱싱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 같은 해 KBS 드라마 딸부잣집에 막내딸 소령으로 출연해 KBS 연기대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최고의 연인 정도전, 내 이름은 김삼순, 산도 등 20편이 넘는 드라마 작품에 출연하며 다양한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었죠. 드라마 정도전, 산도 중 이하현. 이하현 두 딸 입양. 요즘엔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은 조금씩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양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하현 역시 당시의 방송을 통해 5년간 숨겨왔던 입양 사실을 밝히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하현과 입양된 두 딸. 이하현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세상에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고백했었죠. 둘째처럼 첫째도 가슴으로 낳았다고 자신의 두 딸의 입양 소식을 밝힌 것인데요. 당시에 둘째 유라의 입양 소식은 이미 방송과 잡지 등을 통해 소개됐었지만 5살이었던 큰딸 유주도 입양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하현과 두 딸. 이하현은 입양한 유주와 유라를 뱃속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다며 두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이하현은 입양한 두 딸들의 재롱과 바쁜 스케줄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방송에 보이며 많은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딸바보일상 특별한 이유. 이하현은 22일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딸 유주, 유라와 음식점을 함께 방문한 인증샷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 속 두 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V자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움을 자아낸다. 이하현은 SNS를 통해 딸들의 셀카를 비롯해 함께 여행을 하고 음식점을 방문한 모습 등 딸들과 소소한 일상을 팬들에 공개 소통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린 SNS 게시물에는 두 딸의 사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각각의 사진 게시물에는 내 새끼 난 니들 참 이쁘다 등 애정어린 글도 빼놓지 않았다. 여느 부모들처럼 자식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남편, 두 아이와 이하현 혈연관계일도 없는 가족. 이러한 모습이 유독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하현의 남다른 가족관계 때문인 것이다.
이하현은 앞서 지난 24일 방송된 TVN 둥지 탈출상에서 혈연 관계가 하나도 없는 두 딸과 재혼한 남편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이하현은 우리 아이들은 항상 나한테 난 특별하잖아. 엄마 가슴에서 나왔으니까 라고 한다며 입양한 사실을 전했다. 이하현은 지난 2007년 첫째 딸 유주를, 2010년 둘째 딸 유라를 입양했다고 전했다. 지금의 남편 스티브 언니는 이하현이 두 번의 아픔 끝에 만났다. 2000년 이혼한 뒤 2006년 재혼한 후 2011년 다시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2012년 결혼한 것. 이날 방송서 이하현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다. 기댈 곳이 가족밖에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하현 세 번째 결혼 남편 스티븐이 직업 나이 입양 재혼 전 남편. 배우 이하현이 과거에 두 딸을 입양했다고 고백한 것에 이어서 둥지 탈출상에 남편 스티븐이와 함께 출연하며 두 딸을 향한 진한 모정으로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이하현은 둥지 탈출상에서 두 딸을 키우는 열혈 워킹맘의 행복하고 바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하현은 앞서 2011년에 두 딸을 입양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한밤의 TV 연예에 출연하여 두 번의 이혼을 겪어야 했던 사연과 아이들에 대한 진한 모정회를 드러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에 이하현은 나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았던 적이 없다. 두 아이들은 가슴으로 낳았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감출 수가 있는 비밀들은 없는 것 같다. 그동안의 아기를 갖기 위해서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안 해봤던 것이 없다. 그러다가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접게 되면서 입양기관을 알아봤다라고 고백해 대중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배우 이하현 나이는 1972년생으로 올해 47세입니다. 31살에 첫 결혼에 실패하고 35세에 재혼을 했지만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 남편의 사체 빚 때문에 고생을 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가족을 갖고 싶었던 그녀는 2007년 첫째 유주를, 2010년 둘째 유라 양을 공개 입양하면서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을 키우게 됩니다. 얼마 전 둥지 탈출상에 출연하며 평범한 직업을 가진 아현 남편 스티븐, 미를 맞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나 이하현은 피겨 국제 심판이 되는 것이 꿈인 첫째 딸 유주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딸의 꿈을 응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살 연상으로 결혼을 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별거를 했고 결국 2000년 5월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하현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하현 홍기훈 스캔들. 이하현은 2001년 개그맨 홍기훈과 드라마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공개 연애를 하게 됐지요.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폭력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상호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말다툼 중 홍기훈이 이하현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기훈의 처벌을 원치 않은 이하현의 입장으로 불구속 기소로 끝났고 이것으로 두 사람은 결별을 했습니다. 이후 방송 활동도 한동안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한동안 공백기를 가진 이하현은 2005년 내 이름은 김삼순을 통하여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드라마가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조연으로 출연한 이하현 역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요. 이하현은 이 당시 남편 이인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하현 두 번째 남편 직업은 당시 배우 장동건이 소속사의 자회사인 MN피처스사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 서울 청담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처음 만나 운동을 즐기며 사랑을 쌓게 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2006년 5월 20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하현과 이인권 사이에는 두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을 입양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이하현이 임신이 안 돼 시험관 시술을 받았으나 실패한 후 남편을 설득하여 입양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입양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남편 이인관이 사업 실패로 큰 타격을 입으며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하현은 개인적으로 남편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나 큰 액수였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림없었고 결국 2011년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지요. 남편 빚을 갚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그동안 외식도 안 하고 쇼핑도 일체 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옷 한 벌 사지 않았다. 컴퓨터로 하는 인터넷 쇼핑 한 번 안 했다. 그때는 쇼핑하고 외식하고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까웠다.
둥지 탈출산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이 소개된 탤런트 이하현이 화제인데요. 특히 두 딸을 입양한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현은 1972년생으로 올해 47살인데요. 학력이